친구들이 시인범이에요. 창고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발견됐어요. 알고 보니까 어미 고양이가 다른 새끼 고양이들만 데리고 떠나서 혼자 난 게 좋지 뭐예요. 아파 보이는 새끼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영상을 보시죠. 어, 너무 귀엽다. 선생님 데려가실래요? 아니요. 세상에. 물류창고에서 나왔다고? 아, 네, 고생했어요. 들어가요. 아이고, 물류창고에 숨어 있었어. 엄마 잊어버려서 어떡하냐? 엄마 잊어먹은 게 아니고 엄마는 있는데 제가 데려가버렸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진짜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혼자. 원래 새끼가 세 마리 다 있었는데, 두 마리는 도망가고 얘만 남았어요. 어. 아니, 얘가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왜냐면 눈을 이렇게 되게 깜빡깜빡 안 감고 천천히 이렇게. 다른 애들은 큰데 얘만 좀 작아요. 어, 가서 밥 잘 먹이고. 네. 짜잔! 다행히 3개월로 건강해진 새끼 고양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잘 먹네. 간도라. 맛있어? 쿨쿨쿨쿨쿨. 어디 보자. 또 보자. 아이고, 맛있어요. 가까이 다가오네. 자. 아이고, 얘 너무 잤어. 왜도 묻었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내 손을 막 할래. 아, 이뻐. 깐돌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지? 아이고, 새끼 때는 그냥 눈을 끔뻑끔뻑거리면서 곧 죽을 것 같더니. 응? 어미한테 버림받고. 지금 건강하게 잘 컸네. 왔다가 왔다가 왔다가. 아야야야. 가지마, 여기 또 있어. 아이고, 비쩍 말랐네. 여기 또 있어. 자, 어이구, 또 왔어. 많이 먹고 살도 쪄야지.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아야야, 깨물어. 왜 깨물어?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안 먹을래? 여기? 아유, 코에 묻었어. 아유, 잘 먹네. 사료도 많이 먹고 힘내서 쑥쑥 커야지. 그치? 아이고, 예뻐. 우리 한 달 후에 또 보자. 아야, 왔다가 왔다가 왔다가. 아저씨 깨물면 안 돼?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야야, 또 깨물어. 어, 이 녀석 이빨이 날카롭네. 아이고, 예뻐.
아이고 이뻐. 아, 아, 오. 아파. 어우, 아파라. 야, 잘 노네. 다, 한 달 후에는 아저씨가 장난감 가지고 올게. 한 달 후에 보자. 안녕. 동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